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한테 보통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되면 뭐 가사는 어때요? 뭐 정보 같은 건 어때요? 라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약간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때로는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하얀 상태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느껴지는 순수한 기분? 그런 게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언어를 알지 못해도, 바이브를 전혀 알지 못해도 그냥 들었을 때 마냥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더씨의 3월 25일에 업로드된 음악에 대해서 오늘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Soother? 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피처링에 290가 피처링을 했고, Maxist라는 프로듀서가 여기 프로듀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더씨라는 래퍼를 몇 번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드레이크 같은 감성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드할 때는 또 굉장히 하드하게 랩을 뱉는, 굉장히 좀 괜찮은 스타일을 갖고 있는 영 래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곡은 그냥 좀 뭐 음악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자유롭게 듣고 싶더라고. 그냥 음악이 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씨의 Soother 이거를 들어보면서 좀 저도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사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좀 비디오에서는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이 곡은 진짜 드레이크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다. 음흠. 후에 나오는 되게 그 싸늘한 저음 같은 게 너무 좋아. 월 A. 음흠. 되게 연인하고 함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건데? 바이브가 너무 자유로워. 아, 마음에 들어. 약간 요즘에는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그냥 휴대폰으로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비디오 찍듯이 그냥 이런 짤막짤막한 비디오를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느낌의 비디오들이 많잖아요.
뭐 많은 예산이 막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즐기고 논다 평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자신의 음악을 까니까 저는 이건 나름대로의 어떤 바이브가 주는 매력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 래퍼가 이렇게 살고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놀고 약간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이거는 바이브가 진짜 좋다. 제가 계속 뭐 바이브 바이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브라는 거는 요즘 시대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실력이라는 기준이건 뭐 다른 기준이 있건 간에 바이브가 좋으면 그 곡 자체가 그냥 제 자신이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오늘도 한국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어요.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도 지치고 뭐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하고 이런데 음악이라도 좀 저는 플레이리스트에서 시원한 음악들을 찾는 것 같아. 차갑고 시원한 음악들 있잖아요. 그냥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다가 얼음 같은 거 얼굴에 딱 대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그런 느낌을 찾게 해주는 곡들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 곡을 몇 달 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지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다가 한때 잊어먹었어.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저는 더 C라는 래퍼를 이렇게 몇 개의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좀 멋있는 래퍼라고 좀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생각난 김에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음악 좋네요. 음악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재능이 굉장히 많은 래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